과거에 남자 스타들에게 군대는 무덤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 공백기가 상당히 타격을 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군대를 다녀온 후에 소위 더잘 나가는 스타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예계 인생 중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군대, 스타들의 군 생활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전역하는 남자 연예인 중 전역 후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사람 1위로 선정된 이승기. 지난해 군복무를 마친 슈퍼주니어의 신동은 이승기가 군대에서 짐승기가 됐더라며 이승기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2월 30살의 나이로 군에 입대해 현재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 중입니다. 오는 10월 31일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이승기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이승기의 리얼한 군생활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승기가 마이크를 들고 누군가를 가리키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 그런가 하면 오는 8월에 전역하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역시 전역 후가 기대되는 스타 중한 명. 글쎄요, 가서도 정말 제 인생의 또 2막인 30대를 준비하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고, 또그 시간 속에서 또 많은 분들께 또 어떻게 또 화답과 또 어떻게 또 제가 다가갈지에 대해서 한번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 최근 가수 헨리가 자신의 SNS에 시원이 형 보고 싶었어요. 사올 때늘 챙겨주는 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수수한 모습에도 변함없는 꽃미모를 과시하고 있는 최시원과 헨리의 다정한 투샷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군 생활을 마친 후 이미지 향상은 물론 몸값이 상승한 스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일명 군대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최전방에서 생활한 게좀 배우를 떠나서 네. 제 인생에서 좀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이 1년 9개월 동안 제게는 정말 진심으로 좀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 배우가 바로 송중기. 전역 후 복귀작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오히려 입대 전보다 더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드라마로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저한테도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서 좋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 전만 해도 곱상한 외모에 선한 이미지가 강해 다소 유약한 느낌을 줬지만 수색대대 복무를 계기로 상남자 역할도 어색하지 않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섰는데 멀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역배우 출신 유승우는 이른 나이에 병역을 해결함과 동시에 아역 느낌을 벗어던지며 이미지 변신까지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그냥 카메라 보니까 너무 반갑고. 원래 안 울려고 했었는데 그냥 제그 후임 조교들하고 이제 간부님들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복귀작이었던 영화 조선마술사가 흥행에 실패했지만 드라마 리멤버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2016년 SBS 연기대상에서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입대를 계기로 연기의 폭이나 깊이가 더 확대됐다는 평가가 많았죠. 그런가 하면 국보급 꽃미남 배우 현빈. 2011년 당시 시크릿 가든으로 인기 절정일 때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죠. 2018년에 저를 와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요. 2년 동안 활용 잘하고 잘 시간 잘 써서 여러분한테 받은 저한테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2년 후에 다시 해병대 전역 후 남성미와 성실한 이미지를 얻으며 광고 모델료가 치솟으며 몸값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더 좋아진다, 나아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뭔가 뭐 하나하나 좀 나에 대한 스펙트럼이 더 쌓여 간다, 늘어나 간다라는. 가수 김재중은 군복무 기간에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 앨범으로 지난 1월 제31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아시아 인기상을 받으며 건재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좀 요즘에 좀 사회 적응 중인데
이렇게 또 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그리고 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 경험을 바탕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스타도 있는데요. 바로 2AM의 창민이 대표적. 창민은 육군 군악대로 군복무를 마쳤는데요. 그때의 경험이 데뷔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군악대에 가고 싶었는데 몸무게 92kg 제한 때문에 3주 만에 18kg을 줄였다며 군대 때문에 다이어트한 사연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창민은 군악대 시절 행사곡으로 자주 불렀던 전람회의 졸업을 2009년 싱글 앨범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던 군대에서 최선을 다해 오히려 터닝포인트를 찾은 스타들을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